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과는 정반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경제지표 안도와 기업 실적 호조 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K에서 전해드리는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오늘 오후 2시에 역삼역 제네베라 스페이스에서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원래 정규 강좌 24회 진행합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급변 중인 미국 식품 시장, 특히 레스토랑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최하원 대표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저와 함께 토크 콘서트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은 녹화를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더 스탁에서 2주 후에 또 전해드리게 됩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1.64% 크게 상승했습니다. 4만 선을 다시 올라섰고요. 나스닥이 1.03%, S&P 500이 1.12%, 러셀 2000이 1.67% 기록하면서 다우가 이틀째 상승했고요. 러셀 2000도 이틀 연속 상승세에 이어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4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동성은 모두 1% 넘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1.24%, S&P 500이 1.06%, 다우가 1.53%의 변동폭 나타냈고요. 중소형지수 러셀 2000의 변동폭 1.32%, 그리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5% 상승했는데요. 4일 만에 반등했고요. 변동폭은 1.81% 기록하면서 오늘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함에 따라 변동폭은 상승폭보다는 좀 적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전에 발표된 경제지표 호조 속에 상승 출발을 했죠. 그리고 오후 1시 정도까지는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후 들어서 차익 매물이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을 제외하고 국채금리와 달러와 그리고 유가가 모두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은 67,500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또한 말씀 하실 예정이라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정말 많은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다우 3개, 나스닥 117개, S&P 500 62개에는 하락했고 그외 종목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주 적은 종목만 오늘 하락을 했고요. 경제지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6월 개인소비지출, 개인소득,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경기 연착륙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인데요.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3% 증가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치를 하회했습니다. 개인소득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0.2% 증가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증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로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치는 소폭 상회했습니다.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월치와는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66.4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 상회했고요. 전월치를 하회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는 1년 2.9%, 5년 3.0%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모두 크게 상승했는데요. 6개는 1%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산업재가 1.72%, 소재가 1.68% 상승했고요. 부동산도 1.67%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섹터는 에너지인데요. 0.35% 상승했고요. 헬스케어가 0.57%, 필수 소비재도 0.5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빅세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 인덱스는 전일 대비 0.8% 상승한 272.37을 기록을 했습니다. 7개 종목 중에 5개가 상승했고요. 2개가 하락했는데 알파벳과 테슬라가 하락했고요. 메타 플랫폼 소는 2.71% 크게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64%, 아마존이 1.47%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0.69%, 애플이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주요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말씀드리죠. 모건 스탠리가 AI 인프라 기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단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했지만 오늘은 하락세를 기록했죠. 0.2% 하락 마감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모건 스탠리가 역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요. 마감 즈음에 왓츠 앱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시티그룹이 실적 호조를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엔비디아는 제퍼리스가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바클레이스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한 알파벳의 경우는 어제 오픈 AI가 서치 GPT라는 검색 엔진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주요 뉴스로는 애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인도의 관세 인하와 함께 중국에서의 판매 감소를 일부 상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6월 시장 점유율이 14%대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오늘 레이먼드 제임스가 AI가 기기 업그레이드를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위에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락한 종목이 몇개 되지가 않죠. 62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다 보니까 대부분 녹색 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빅세븐 오늘 강한 흐름 나타냈죠. 알파벳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금융 섹터도 대부분 상승 흐름 나타냈고 소재와 산업재에 매우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럼 S&P 500 기준으로 상하이 주요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합산업재 업체 3M 오늘 23%가량 급등 마감했고요. 52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60억 달러, EPS가 1.9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EPS도 상당폭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4개 분기 만에 유효한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연간 EPS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23%가량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닥재 업체인 모호크 인더스트리스, 케이블 방송 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제약 업체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 철도 운송 업체인 노펑크 서던 등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상위 10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에만 살펴보면 당뇨 의료기구 업체인 덱스컴이 오늘 무려 40% 넘는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52조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마찬가지로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0억 달러, EPS가 0.4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26.5%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영업부서의 구조조정, 그리고 신규 환자 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적 부진이 발생을 했고요. 이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는 폭락 양상을 나타냈고요. 올해 들어와서만 48% 넘게 크게 하락한 양상입니다. GLP-1,
비만 치료 물질과 치료제 출시에 따라서 가장 크게 영향받고 있는 부문이 당뇨 관련 질환 업체들의 주가가 되겠고요. 더불어서 신장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아래 보시면 신장 투석 서비스 업체 다비타 역시 3.57% 크게 하락했는데요. 지난해 후반부터 이 비만 치료 물질의 그 범용성을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질환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효과가 확인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 중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5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방산업체인 L3 헤리스 테크놀로지스, 수면 및 호흡기 의료기기 업체 레스메드, 또 앞서 말씀드렸던 다비타 등이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생물제약업체인 바이오젠이 오늘 7.15% 크게 하락했는데요. 유럽 규제기관이 일본과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기업 상당히 많았죠. 그 중에 실적 호조와 부진 기업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차별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차별화가 돼도 너무 크게 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자, 먼저 생활용품 업체 뉴웰 브랜즈가 오늘 40% 넘게 폭등했는데요. 장시작 전에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20억 달러, EPS가 0.36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EPS는 50% 급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부진한 가운데 마진 개선에 따라서 연간 EPS 가이던스를 상향했는데요. 이 값이 예상치를 상회하자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업체인 코우세라가 44.67% 폭등했고요. 신발 업체인 네커스 아웃도어 6.3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트럭 운송 업체인 사이아가 오늘 19% 가까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장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8억 2,300만 달러, EPS는 3.8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18.5% 증가했고 EPS가 50% 급증하면서 모두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19%가량 하락 마감을 했죠. 더불어서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부진함에 따라 스포츠웨어 업체입니다. 콜롬비아 스포츠웨어가 1% 넘게 하락했고요. 52신적은 아니네요. 네. 방산업체인 부즈 앨런 해밀턴 홀딩도 오늘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9%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투자인가가 목표주가 제시한 기업 중에 록히드마틴은 0.6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도이치뱅크가 전일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따라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주가를 540달러에서 600달러로 각각 상향하자 주가는 0.65% 상승했습니다. 이틀째 강세 흐름 보였고요. 더불어서 레드번 애틀랜틱 이코티스가 오는 8월 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70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한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 도어데시가 4%가량 상승했고요. 구겐하임이 다음 주죠. 7월 30일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56달러 유지함에 따라 4.8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한 ETF 중에는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한 ETF INTA가 1.88%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한 ETF 중에는 주택건설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 XHB가 3.3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한 ETF 중에는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입니다. URA가 2.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매일 아침 7시 15분에 전해드리고 있는 채널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라이브 개편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구독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이벤트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역삼역에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척 덥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금요일에 회의가 좀 길게 있었는데 덕분에 목소리가 좀 안 나온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강연회까지 잘 마치고 남은 주말 휴일 잘 쉬고 월요일 아침에 라이브로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